3라운드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먼저 오늘의 도전자입니다. 대구 외고 박효진 양입니다. 온 김에 챔피언까지 달고 가겠습니다. 대구 외고 박효진입니다. 2승에 도전하는 챔피언입니다. 서울 경신고 마동한 군입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서울 경신고 마동한입니다. 네, 효진 양. 네. 아, 드디어 파이널까지 왔습니다. 아, 그런데 느낌이 괜찮은 게 솔직히 1라운드에서는 4위보다 10점 앞선 3위로 간신히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2라운드에서는 아주 가뿐하게 파이널까지 왔어요. 점수차를 크게 벌리면서 갈수록 지금 탄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느낌은 어때요? 아, 꿈속에서만 그리던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니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꿈속에서만 그리던 일?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꿈속에서 어떤 모습? 정말 장학퀴즈에 나오는 꿈까지 꿨습니다. 진짜로요? 네. 이야, 정말 나오고 싶었군요. 정말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예. 야, 그래요. 꿈에서 그리던 일이 이 실현이 됐다는 것도 참 좋은데 이 결과도 이렇게 좋다는 거 저도 그냥 뿌듯하네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동한 군이 오늘 2승 도전인데 예. 1승이 아주 극적인 역전이었단 말이에요. 예. 주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 주변의 반응. 스포츠 중에서는 흔히 가장 재밌게 이기는 승부가 역전승이라 그러는데 예. 퀴즈대회에서 그런 승부가 나온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교감 선생님이 오셨어요. 예. 예. 학교에서 기대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예, 고맙습니다만 되게 부담되네요. 아, 솔직히 조금 부담되는 면도 있긴 있을 텐데 예, 그렇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즐기라고 그냥 하셨습니다. 즐기라고? 예. 예. 즐기지만 꼭 즐기면서 이겨라 뭐 이런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 그런 제스처는 취하셨습니다. 아, 제스처는. 예. 그리고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예. 예, 그래요. 아, 하지만 뭐 그만큼 저 학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예.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예. 그죠? 예. 아, 오늘 이 대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합니다. 학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꿈이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자, 파이널 라운드는 챔피언과 도전자가 분야를 번갈아가면서 고릅니다. 그리고 먼저 누른 친구부터 기회를 드리고요. 네 문제를 먼저 맞히는 사람이 오늘의 승자입니다. 그럼 챔피언부터 분야를 골라보죠. 지리하겠습니다. 힌트 드립니다. 도산서원. 간고등어. 오, 도전자가 빨랐어요. 답은? 답은 안동으로 하겠습니다. 안동. 이 맞다면 도전자가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안동 정답입니다. 야, 두 개만 듣고 왜 안동입니까? 간고등어로 유명한 곳이 안동이고 예. 도산서원이 안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 설명이 착착 나오네요. 그렇죠. 도산서원은 안동에 있고요. 간고등어가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 마지막 힌트는 하회마을. 예, 그렇죠. 안동의 문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고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있죠. 예, 챔피언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죠? 예. 예. 아, 1승 때도 여학생한테 두 문제를 먼저 내줬단 말이에요. 예. 예, 오늘도 역시 첫 번째 문제를 상대에게 내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효진 양이 분야를 고르겠습니다. 음악 선택하겠습니다. 힌트 드립니다. 스윙. 뉴올리언스. 오, 또 눌렀습니다. 자, 도전자 답은? 답은 재즈로 하겠습니다. 재즈가 맞다면 2대 0이 됩니다. 재즈 정답입니다. 야, 두 번째 힌트가 끝나자마자 바로 맞춰버리는 자신만만한 모습. 왜 재즈입니까? 재즈가 발생한 지역이 뉴올리언스이고 예. 스윙하면 딱 재즈가 떠오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스윙은 흔들거리다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재즈 연주에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생기 있고 활발한 리듬감을 말하고요. 재즈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됐고 마지막 힌트는 흑인 음악. 예, 그렇죠. 흑인 음악이라고 불리죠. 야, 챔피언. 예. 이거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가는데요? 예.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아, 지금부터는 제가 맞춰야죠 이런 식으로 답변할 텐데 예. 자신이 없는 겁니까? 자신 있는데 실력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성급하지 않은 모습.
자, 이번엔 챔피언이 고르겠습니다. 정치하겠습니다. 힌트 드립니다. 매사추세츠주. 선거구. 또 도전자입니다. 답은? 답은 게리맨더링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게리맨더링. 게리맨더링? 네. 이 맞으면 3대 0 됩니다. 게리맨더링 정답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오, 지금 동양구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데. 네. 야, 그래요. 왜 게리맨더링이죠?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예. 선거구를 마음대로 어떤 사람이 정해서 네.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예. 게리맨더링은 선거구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도록 선거구 법정주의에 관련된 예. 내용이기 때문에 예. 답했습니다. 마지막 힌트가 도롱뇽이었는데 무슨 관계 있는지 알아요 혹시? 그때 선거구를 정한 모양이 살라멘더라는 도마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효진 양이 설명하니까 동양군이 아니 뭐 이런 실력자가 있나 하는 표정으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정확하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효진 양이 내리 네 문제를 맞춰버릴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동양군의 반격이 시작될까요? 분야는 도전자가 고르겠습니다. 열매 선택하겠습니다. 힌트 드립니다. 장아찌, 우메보시, 매화나무. 어, 도전자가 눌렀습니다. 답은 매실로 하겠습니다. 매실. 네. 확실해요? 맞지 않나요? 아, 그래요? 왜 매실이죠? 매화나무 열매가 매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아찌하고 우메보시는요? 장아찌로도 매실 열매를 담가 먹고요. 예. 우메보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동안군. 예. 매실이 맞으면 예. 4대 0인데요. 예. 대단한 실력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예. 아. 자, 과연 매실이 오늘의 챔피언을 가리는 마지막 답일지. 매실. 매실.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효진 양이 4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진짜 강렬하다. 장학 퀴즈에 출연한 것만으로도 꿈만 같았는데 이렇게 1승까지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여세를 몰아서 쭉 잘하겠습니다. 오늘 멀리까지 응원해준 성준이, 성철이, 호규, 정규, 희찬아 응원해줘서 정말 고맙고 응원 오고 싶었는데도 못 온 희윤이랑 민곤이랑 종우야 떨어져서 정말 미안하다. 동원아, 너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난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야,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네 기분을 알 것 같아. 동참이고 화이팅! 송경아, 너는 두 달 후쯤에 네가 여기 출연하잖아. 그때는 네가 내 몫을 다 해주길 바래. 얘들아, 시험 끝났을 기간인데 모두 시험 잘 맞길 바라고. 그리고 승재야, 너 나 출근식 1라운드에 떨어지지 마라. 마지막으로 전재영 생고 화이팅! 저번에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흥분된 상태여가지고 미처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